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전신 올인원 루틴을 준비했어요. 복근 운동과 전신 운동, 유산소성 운동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식한 버금이들, 또 다이어트하고 싶은 버금이들, 체력 기르고 싶은 버금이들까지 다 골고루 재밌게 할 수 있는 루틴이고요. 노점핑 버전이 있으니까 층간소음 걱정되는 분들은 노점핑 버전으로 따라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운동은 총 20개고 각 운동은 50초 운동, 10초 휴식으로 계속 돌아갈 거예요. 근데 10초 휴식이 크게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다음 동작을 넘어가는 준비 시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초 있다 시작할게요. 3, 2, 1. 가볍게 점핑잭 동작으로 심박수를 높여볼게요. 팔다리가 쭉쭉 뻗어질 거고 이때 몸의 중심부, 몸통의 힘도 같이 사용해 줄 거예요. 뛰는 동작이지만 발자국 소리를 최대한 조금 내려고 한번 해볼게요. 템포는 저랑 같이 속도를 맞추는 걸 기준으로 해주시고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느리게 선택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동작은 스쿼트 동작과 하이니 동작을 같이 진행할 거예요. 스쿼트 자세로 앉았다가 하이니, 스쿼트 동작하고 하이니, 무릎을 높이 들어서 터치해주세요. 약간 상체는 트위스트 되듯이 앉고 일어나면서 호흡을 뱉어주세요. 스쿼트는 가장 좋은 건 풀 스쿼트로 앉는 거지만 하프 스쿼트로 앉아도 충분해요. 앉고 앉고 무릎을 드는 순간에 골반이 너무 말리지 않도록 복부와 몸통 힘 이용해서 다리를 높이 가슴까지 끌어올려주세요. 자, 다음 동작은 점프 동작이에요. 스케이트를 타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리를 한쪽씩 빼줄 거예요. 자, 이쪽부터 한 발로 버티는 거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왔다 갔다 할 거고 충분히 이동이 있을 수 있도록 멀리 멀리 뛰어주세요. 다리는 자연스럽게 뒤로 빼주시면 되고 바닥에 짚었을 때 발 전체 무게중심 잘 잡아주셔야 돼요. 벌써 힘들면 안 되는데 화이팅! 자, 노점핑 버전이 계속 준비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너무 힘든 버금이들은 노점핑 버전으로 쉬어가듯이 쉬는 느낌이 아니겠지만 그렇게 진행해 주셔도 돼요. 와, 잠깐 쉬어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스티프 데드리프트. 자, 뒤에 스트레칭 하듯이 쭉 내려갔다가 골반을 펴서 일어나 주시고 다시 허벅지 뒤부터 후면까지 스트레치했다가 골반을 중심으로 상체를 세워주세요. 다시 가슴을 계속 열어둔 상태. 천천히 바닥 멀리 시선이 내려갔다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허벅지 뒤쪽이 수축되는 느낌을 사용해서 충분히 허벅지 뒤에 스트레칭 이완과 중심을 잡아주는 느낌을 동시에 사용해 주셔야 돼요. 발바닥이 약간 고꾸라지듯이 앞쪽으로 발에 힘을 주고 엉덩이는 약간 뒤로 빼서 스트레칭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자, 호흡이 살짝 돌아왔고 여기서 리버스 런지 진행해 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면서 진행합니다. 오른쪽 다리부터 빼고 돌아오고 빼고 돌아오고 다리를 뒤로 뻗는 위치는
앞쪽 다리에서 이쪽 후면 부위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만큼 뻗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다리를 가져오는 순간에 허벅지 뒤 엉덩이에서 강하게 수축하는 힘으로 호흡을 뱉어주시고 양쪽 골반이 과하게 틀어지지 않도록 코어 근육도 계속해서 사용해 줄 거예요. 양쪽 다리를 충분히 내렸다가 일어날 건데 이때 무릎을 구부리는 것보다는 엉덩이를 좀 내렸다가 같이 가져오는 느낌으로 양 골반의 높이를 같이 내렸다가 같이 세워주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세요. 자, 가볍게 뛰는 동작 할 거고 이 뒤꿈치로 엉덩이를 때리듯이 뒤로 뛰어주시면 돼요. 자, 천천히 뛰어볼게요. 무릎이 앞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뒤꿈치가 엉덩이 쪽으로 가요. 이 동작은 앞벅지도 약간 스트레치하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이 허벅지 뒤쪽 근육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느낌으로 가볍게 사뿐히 뛰어주세요. 이제 손 위치가 좀 익숙하다면 이렇게 발은 가볍게 어깨 옆에 두고 뛰어주시면 돼요. 계속 뛰다가 앞이나 뒤로 너무 이동하지 않도록 위치도 체크해 주시고요. 자, 암호킥 넘어갈게요. 천천히 내려가 주시면 돼요. 롤다운해서 손으로 걸어가고 플랭크 자세. 다시 일어나 주세요. 팔은 들지 않고 이렇게 진행해 볼게요. 플랭크 만들고 다시 천천히 일어나서 시선은 정면. 다시 내려갔다가 플랭크 자세에서 시선을 내리면서 롤업. 이게 계속 위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동작이 뛰지 않더라도 유산소 느낌이 확 날 거예요. 버티고 올라오고 다시 내려갔다가 돌아오고 한 번 더 하면 시간이 채워질 것 같아요. 자, 2초가 남았어요. 미안해요. 자, 플랭크 숄더 터치. 플랭크 자세에서 한쪽 손으로 반대 어깨를 터치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오른손으로 왼쪽 터치, 왼손으로 오른쪽 터치.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최대한 천장에서 봤을 때 내 골반이 좌우로 들썩거리지 않는 거예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유산소 효과가 제일 크겠죠? 왜 이렇게 말을 못해? 자, 버금이들 잘 따라오고 있죠? 너무 잘하고 있어요. 팔을 떼는 순간에 코어 근육이 아주 강하게 활성화될 거예요. 그래서 팔로만 버티는 느낌보다는 계속 앞으로 뻗어나가는 느낌 안에서 골반 높이를 최대한 유지시킨 상태에서 진행해 볼게요. 자, 호흡도 계속 뱉어주시고 한쪽이 조금 더 밸런스가 무너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보통 편측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이 약한지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스위밍 갈게요. 자, 잠시 내가 수영선수가 됐다고 생각하고 팔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위아래로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서로 멀어지고 팔다리를 휘적거리는 느낌보다 후면 부위를 연결해서 위아래로 팔의 움직임을 만들어주세요. 이때 몸통에서는 계속 가운데에서 밸런스를 잡아줄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유지해 주시고 시선을 너무 위로 보지 않도록 정면보다 살짝 아래 봐주시면 돼요. 고개가 너무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거의 다 왔어요. 화이팅! 자, 재빠르게 레스 포즈를 한번 취해 주시고 진짜 미안한데요. 지금부터 복근 운동이에요. 자, 다리 뻗어주시고 흔들듯이 자.
다섯 박자 호흡 마시고 다섯 박자 내쉬고 다리 높이는 이 90도에서 시작해 주시면 돼요. 저는 충분해요 하시는 분들은 45도까지 다리를 낮춰서 진행해 주세요. 다섯 번 마시고 다섯 번 내쉬고 머리를 내려놓고 진행하셔도 되고 올린 상태에서 진행하셔도 돼요. 다리를 사선으로 뻗으면서 하체 근육을 앞뒤로 써줄 거고 골반은 바닥에 그냥 고정하고 있을 거예요. 레그 레이즈의 선행 동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리는 최대한 내 몸에서 먼 곳까지 밀어내주세요. 다시 허리가 뜨지 않는 선에서 머리를 이렇게 내려놓고 진행하는 것도 괜찮아요. 손으로 엉덩이 아래를 살짝 받치는 것도 괜찮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와, 트위스트 크런치 가볼 거고 한쪽 다리를 들면서 트위스트 크런치로 올라와 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 다리와 왼쪽 팔꿈치가 만나는 느낌으로 다시 돌아와서 반대쪽 내쉬면서 복부 근육을 X자로 수축하는 느낌이에요. 계속 눕는 느낌보다 좌우로 내 몸이 올라와 있는 느낌. 이렇게 눕더라도 완전히 복부 힘을 푸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복부 긴장감은 끌고 가주세요. 내쉬고 다시 내쉬고 한번 복부 근육을 수축할 때마다 충분히 호흡을 뱉어주세요. 배가 너무 힘드네요. 자, 가자. 다시 베이직으로 들어가서 크런치 정면으로 올라주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복부 근육을 충분히 썼기 때문에 지금은 초보자들도 복부 근육이 활활 타고 있는 게 느껴질 거예요. 혹시 목으로만 하고 있다면 목을 팔로 잘 받쳐서 가슴을 접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복부를 충분히 수축해서 상체를 말아주세요. 내쉬면서 내쉬면서 배가 찢어질 것 같은데 버금이들 괜찮아요? 다시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 동작이지만 그만큼 효과도 가장 큰 동작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 더 싱글 레그 레이즈 갈 거예요. 자꾸 눈알이 뒤집힐 것 같아. 자, 상체는 기본적으로 올라와서 진행을 하실 거고 레그 레이즈인데 한쪽 다리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작이에요. 자, 이때 골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선은 복부랑 골반 쪽으로 다 주시고 다리를 뻗을 때는 다리를 스트레치하는 느낌으로 멀리 그리고 길게 뻗어주세요. 반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뻗어서 멈췄다가 가져와서 멈추고 다시 뻗었다가 가져와서 멈추고 끊어서 진행해 볼게요. 자, 너무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하나 더. 와! 이 다음 동작이 토터치인 거는 제 엄청난 실수인 것 같아요. 여기서 토는 발가락이에요. 발가락을 터치하듯이 짧게 짧게 올라와주세요.
아씨. 골반은 고정, 머리도 고정. 몸통을 계속 접어야 되는데요. 복근 찢어질 것 같은데? 할만해요? 나는 와, 오랜만에 개그하는 것 같네.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자, 잠시 쉬어가는 느낌으로 브릿지를 할 거예요. 브릿지는 약간 복근을 약간 스트레칭 해주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들어 올렸을 때 얘를 쫙 펴주세요. 그렇다고 쉬는 느낌이 아니라 둥근을 이용해서 확 수축하고 허리가 꺾이지 않게 가슴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을 유지해주세요. 머리 때문에 제가 지금 살짝 불편한데 목보다는 날개뼈로 바닥을 조금 더 눌러주시고 무게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이 골반을 동시에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주시고 다시 내쉬면서 다시 내려주시고 이때 머리부터 이제 목부터 꼬리뼈까지 척추는 일직선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따라하실 수 있어요. 엉덩이를 충분히 수축해주세요. 와, 자 여러분 아주 강력한 동작 4개가 남았거든요. 우리 지금부터 4분만 버티면 돼요. 자 마운틴 클라이머 갈게요. 이렇게 당겨주면서 천천히 달리기 한다고 생각하면서 무릎을 가슴까지 당겨주세요. 지금 제가 너무 힘든데 자 저보다 속도 빨리 당기셔도 괜찮아요. 달리기 하듯이 자, 시간이 제일 안 가는 운동이 제 피셜 마운틴 클라이머예요. 화이팅! 화이팅! 자, 중간에 힘들면 그냥 마운틴 클라이머로 해줘도 돼요. 와, 4개 중에 하나가 끝났고 다음 동작은 플랭크 잭이거든요. 플랭크한 상태에서 두 다리를 벌렸다 모았다 해주세요. 이렇게 진짜 힘들어요. 제가 어제 잠결에 루틴을 약간 잘못 짠 것 같은데 자 화이팅! 우리 과식한 버금이들이랑 같이 해줘야지. 화이팅! 큐잉은 생략할게요. 어깨 고정! 엉덩이 높아지지 않게. 와. 화이팅. 끝나갔다. 끝나가. 와. 두 개 남았어요. 일어나 주세요. 버피 갈게요, 버피. 자, 버피. 후. 내 생애 버피 중에 가장 느린 버피가 아닐까요? 자, 아직까지 안 지친 버금이가 있다면 댓글로 하트를 남겨주세요. 이렇게도 안 지친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축구에서 체력이 분명히 좋아졌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네요. 하나 더. 자, 하나 남았는데 와이드 스쿼트를 점프하면서 이렇게 뛰는 거예요. 오마이갓! 너무 힘들어! 자,
너무 힘들다. 동공이 확장돼. 자, 중간에 그냥 이렇게 스쿼트 해도 돼요. 근데 이거도 엄청 힘들걸요? 지금 내가 갓 태어난 송아지가 된 것 같다. 이거 맞아? 일단 20분 동안 쉬지 않고 다 한 버금이들 셀프 박수.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게 거의 피부트 올인원 20분 루틴 중에 거의 난이도가 상위 1% 루틴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만 힘들어요? 혹시 안 힘들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러면 하트 100개 남겨드릴게요. 보고 있어 힘들어요. 자, 오늘 제가 중간에 자꾸 멈추긴 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면은 그걸로도 충분하거든요. 우리 버금이들 너무 무리해서 내가 이거를 100% 수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시고 20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과식하신 분들 선방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많이 드세요. 많이 먹고 운동하면 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